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랜만에 꿔바로우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꿔바로우의 친구 지삼삼. 그리고 끝나지 않아. 제가 이 두 개 요즘에 최애 맥주로 자주 먹고 있어요. 아까 진짜 배부르게 먹어서 저녁에 꼬박꼬박 먹어야지 했는데 이렇게 또 맥주를 준비하게 됐네요. 내일부터 제 식단 브이로그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먹겠습니다. 자, 어제 맥주 두 캔을 먹고 오늘의 눈밭이에요. 야식 먹고 살 덜 찌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소화를 시키고 자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많이 먹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될 때까지 최소 3, 4시간 있다가 주침을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다음날 수분 정체도 덜하고 부종도 덜하다는 사실. 어? 지금 저는 갈릭 슈림프 포켓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지금 옆에 황하영 있는데 너무 웃기다. 황하영은 존재만으로도 웃겨요. 황하영. 낙지 먹었어. 울지 마세요. 지금 낙지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A 것도 챙깁니다. 우리 신랑이 배고프다고 해서 에그드랍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호박호밥이에요. 우유랑 섞었습니다. 남산아? 눈꽃봐. 김남산? 저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필라테스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호박호밥이 대용량으로도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호박호밥 시리콘 맛을 시리얼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내장 스푼이 있어서 이걸로 4스쿱을 뜨면은 꼬박꼬박 한 포의 그릇 용량이랑 같아요. 그냥 시리얼만 사 먹기에는 영양소가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비주얼이 이렇게 돼요. 맛있다. A컷도 먹어줍니다. 제가 퇴근하고 꼬박꼬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신랑이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프라닭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제가 못 이기는 척 주문을 넣었고 이게 닭가슴살이에요. 메뉴에 보니까 닭가슴살로 만든 메뉴가 있더라고? 치바로? 레스토랑도 없어서 너 가면 2, 3년 차 여기까지 다 먹어야 돼. 치킨을 먹고 갈 것 아니야. 점심도 못 먹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스시코지에 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5kg 빼겠습니다. 5kg. 약속이 되버렸다. 5kg 써버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시코지 코지셰프입니다. 포지티비 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뜨님 오셨다고 전달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이거 봐, 흘러.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예요. 얘는 금태라고 합니다.
우와. 뭔가 좀 너무 쉽게 들어간 것 같아서 좀 크게 했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 입을 보고 싶은 거. 오늘의 눈바디. 아침 식사는 회사에 가서 꼬박꼬박 샘플링으로 대체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꼬박꼬박 실험실을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유랑 그릭 요거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출시되는 꼬박꼬박 새로운 맛 두 가지랑 최애 조합이 어떤 것들인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요거트랑 꼬박꼬박이랑 섞을 때는 꾸덕한 정도?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꾸덕한 것보다 살짝 묽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그릭 요거트에다가 우유를 살짝 섞어서 하면 그 점도가 조금 더 묽어지거든요. 밤, 내 사랑 밤. 이게 출시가 언제죠? 10월 3일쯤? 와. 진짜 맛있다. 우유가 기본을 잡아주고 아몬드 브리즈는 고소한 맛이랑 단맛이 추가돼. 그래서 이거는 나는 두 번째야. 아 왜 불러? 왜 불러? 아정크. 두 번째 식사고 아보카도 새우 샐러드에 계란 후라이를 추가했어요. 오늘 저녁은 버섯, 굴이랑 버섯 크림 파스타 그리고 부채살 스테이크예요. 생리가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 몸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사 기록을 해볼게요. 노티드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보쌈과 막국수 그리고 배떠 튀김. 사촌동생이 집에 놀러와서 먹고 싶은 메뉴로 시켰습니다. 자, 먹어볼까? 남산이 주면 안 돼요. 너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알아? 왜? 지금 네 상에는 그렇게 가까이 두고 내 자리에는 이렇게 겁나 혼자 놔두세요? 어이없지? 빨리 먹어. 밥 먹어. 네 밥 먹으라고. 남산. 남산이 안 잡아. 말 잘 들어, 귀여매. 이거 두 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 스낵입니다. 오늘 저녁은 크림 리조또랑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그리고 콩 비프 파스타 스테이크까지 잘 먹겠습니다. 단백질 보충도 하고 싶었고 샐러드도 먹고 싶었어. 정말 샐러드 사는 사람 이해한 거 싶네. 맛있어 그거. 제가 브이로그 영상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요즘도 체중을 잘 유지하면서 먹고 싶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살고 있어요.
유지식단, 뭐 관리식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더 좋아진 식습관이 뭐냐면 충분히 먹을 준비가 됐을 때 식사를 하는 거,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식사를 하려는 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만큼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더 많이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우리 버금이들도 식습관이 절대 하루아침에 잡히진 않을 거거든요. 나를 위한 그런 계속 의식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남산이 산책도 하고 또 홈트레이닝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먹은 만큼 운동하고 관리하고 관리의 끝판왕들이 되길 바랍니다.